이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이죠. 바로 면발의 쫄깃함을 살리기 위해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찬물에 헹궈주는 것. 급성냉고. 급냉이죠. 그렇죠. 이제 짜장면 만들기 하이라이트 마지막 관문. 고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재료에 불맛을 입혀주고 소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히트 예감입니다 지금. 와, 이 향이. 향이 엄청났습니다. 오, 하나만 되겠습니까? 네, 하나만 돼요. 하나 몇 인분입니까? 혹시 모르니까 춘장을 좀 아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지도자님이 3인분이래가지고요. 아, 네. 오, 지금 보세요. 지금 짜장면이. 짜장! 우와! 야, 이거 CF 찍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CF 찍으면 제가 전액을 풍도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예. 좋죠, 고맙다. 진심으로, 예. 예. 저 말은 진심일 거예요. 네. 정신이 곤매질 정도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진짜 냄새는 괜찮았던 거예요? 엄청났습니다. 네. 오! 중국집 냄새! 중국집 냄새! 이거 지금 난리 나겠는데요, 지금? 예? 저 보세요. 어, 인터넷에서 뭐, 난리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그럴 듯해요. 청면 회장표 짜장면. 삶은 면발 위로 소스를 부어주면 끝! 일단 시식단으로 어르신들이 먼저 맛보기에 나섰습니다. 짜장 냄새가 나서 쫓아왔어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일단. 예. 맛을 보여요. 예, 맛을 보시고 솔직하게 한번 예, 맛을 해주세요. 예. 젓가락으로 비벼줬습니다. 이게 저렇게 기대하세요. 대충 만들어도 만들어지는군요. 뭐야, 면이! 덩어리가. 아유, 짜! 짜다고! 큰일 났네요. 내가 짜게 먹는데 내가 짤 줄만 누가 아무도 안 먹어. 짜서 못 먹겠어. 춘장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못 먹겠어, 짜가지고. 실패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시 해야지. 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아니, 짠 원인이 뭐야? 예? 짠 원인이 뭐야? 춘장 많이 넣어. 춘장 때문에 그랬네요, 춘장. 춘장 때문에 그래. 한 몇 인분입니까? 3인분. 지도자님이 3인분이라 하셨는데. 8인분이잖아요. 짤 수밖에 없겠어요. 틀렸어. 무슨 누구 짜장을 줘 이게 이래가지고 뭐 짜장 뭐 먹도 묻어갔네 이게. 이거 누구 아무도 안 먹어 이런 거. 그러니까 갑시다. 아, 그 정도는 짜장 먹으러 갔어. 아니, 안 먹어 이런 거. 그러니까 하이가. 아니 짜장이랑 틀려 먹었어. 아, 잠깐만요. 아, 지도자님은 가시면 안 되죠. 네? 남은 건 실패한 짜장면과 저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정말.